최근 고령화와 또 추워진 날씨 때문에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화장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화장장이 부족해서 3일차에 발인하지 못하는 4일장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유족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6기를 운영하는 이 화장장은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에 예비 화로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력, 그리고 화순이나 담양, 나주 같이 다 화장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목포로 오고. 화장 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목포의 경우에도 3일차까지는 모두 예약이 완료돼 다른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는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3분 정도는 4일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달부터 조금 너무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최근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화장을 선택할 만큼 화장 비율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3일차에 화장을 치르는 사례는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느는 데다 화장시설까지 부족하면서 화장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의 경우 화장장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곳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외 예약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내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잡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목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를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로 불거졌던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